발로란트 챌린저 스쿨의 스테이지 2 개막주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 경기에서는 디플로스 기아가 스코어 2대0으로 IM을 잡으면서 산뜻하게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징크스를 일단 깼죠. 네. 근데 뭐 엑시 선수의 인터뷰대로 오히려 깨니까 좀 불안하다. 뭐 앞으로의 행보가 좀 더 궁금해지는 팀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1일차 때 뭐 보여줬던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2일차 시작부터 디플로스 기아가 보여준 모습들, IM이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IM도 좀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공격 일변으로 하던 팀들이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예. 운영 일변도 혹은 수비 쪽으로만 하던 팀들이 공격적으로도 좀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좀 그 색깔이 다채로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번째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두 번째 경기는 농심 레드포스와 슈퍼팩터 e스포츠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난 스테이지 때 정말 그 싱글 라운드 로빈 단계에서는 농심 레드포스가 아, 언터처블 같은데? 이 팀 결승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들이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미끄러지고 좀 아쉬운 성적을 맞이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또 리빌딩을 했다는 점. 네. 네. 사실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리빌딩이 맞죠?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워낙 보여줬던 포스가 좀 있었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약간 성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 슈퍼팩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승강전에서 올라오게 된 팀인데 이 팀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양 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농심 레드포스와 슈퍼팩트 e스포츠가 맞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경기에서 심플이사 게이밍이 승강전에서 올라온 팀으로서 첫 승을 또 신고한 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슈퍼팩트 e스포츠에게도 아니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심어줬을 겁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 약간 그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야 이제 승격한 애들이랑 그래 정규 시즌 진짜 스테이지 1 때 2등한 애들이랑 비교하면 농심이 당연히 이기겠지 이렇게 보실 텐데 어제 신입생 동기가 너무 잘해가지고요. SPG가 네. 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이 팀이 어떤 강점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한 상황인 가운데 네. 농심 레드포스와 슈퍼팩트 e스포츠 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심 레드포스는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했어요. 스테이지 1에서 플레이오프 올라와서는 패자조 결승에서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쉽게 미끄러졌었는데 이번 스테이지 2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스테이지 1 때 말씀해주신 그 패자조에서 미끄러진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행보긴 하거든요. 네. 한번 좀 깨우칠 수 있을 만한 자극제가 됐을 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양 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먼저 소개되는 팀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일단 농심 레드포스 하면은 가장 익숙하게 떠오르는 게 로터스잖아요. 로터스에서 보여주는 그 본인들의 탄탄한 운영과 그 공격력 이런 것들이 리빌딩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핵심 멤버들은 남아있습니다. 네. 엑스로스 선수나 PKM 선수, 요맨 선수는 기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완이 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색깔 더하기 새로움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터스를 굉장히 즐겨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로터스에서만 7승 2패 78%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예요. 운영이 진짜 탄탄하다. 그러니까 요맨 선수의 인게임 리딩 능력을 통해서 뭐 회전이라든지 아니면 속공이 필요할 땐 속공을 때린다든지 리딩이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슈퍼팩트 e스포츠 입장에서도 맵뱀픽 단계에서 재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 네. 새로 영입된 시드나 클로이 선수가 경험치가 전무한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치 뭐 온슬레이어스라든지 블루비스에서 쌓고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융화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맨, PKM, 엑스로스 이 세 명을 주축으로 해서 리빌딩이 이어졌는데 클로이와 시드는 과연 어떻게 융화가 될 것이냐. 네.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이제 농심 레드포스가 스테이지 1 때 본인들만의 색깔을 또 스플릿에서 많이 보여줬던 팀 중에 하나잖아요. 계속해서 아이소를 기용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뭔가 또 카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PKM 선수가 네.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그 선두에서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PKM 선수는 야 저 1부 와도 되겠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챌린저스 코리아 내에서 좀 손꼽히는 타격대 중 한 명이죠. 네. 뭐 셀릭도 있었고 한도 있었고 PKM도 빠지지 않는 타격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을 만나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터뷰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준비된 영상들 보니까 성민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 레드포스 팀에서 타격대를 맡고 있는 PKM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 레드포스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하고 있는 엑스로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 레드포스에서 인게임 리더를 맡고 있는 요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 레드포스에서 전략가를 맡고 있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에서 플렉스 포지션을 맡고 있는 시드라고 합니다. 어센션이 걸린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경기를 좀 보면서 저랑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농심으로 합류하게 됐고, 스테이지 2에 임하는 각오로서는 개같이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퍼시픽 가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만큼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결과값을 잘 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는 피어엑스 팀을 꼭 이기고 싶습니다. 1등의 자리를 꺾고 저희가 1등하고 싶습니다. 저는 슈퍼팩트 e스포츠라는 팀을 이기고 싶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이기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인게임 리더를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육각형으로 평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팀원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제가 더 많이 노력한다고 느끼고, 지난 시즌에서는 아마 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캐리도 했고, 근데 또 옆에 팀원들도 잘 받쳐줘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승이가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막연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감은 되게 고맙기도 하고, 잘하는 형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그리고 뭐 딱히 오프라인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 잘 하겠습니다. 슈퍼팩트 게이밍 이 친구들도 저희가 이제 승강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팀이랑 이제 저희는 첫 경기인데 기대가 되고 꼭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VEC 선수들 저희를 다 이겼다고 말하시는데, 뭐 저희는 다 이겨도 플레이오프 6등이면 뭐 꼴등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번 시즌도 꼭 플레이오프 탈락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VEC에 딱 생각나는 선수는 한 명인데 한 선수 빼고는 다 그냥 그런 거 같네요. 스테이지 1보다 모든 팀이 다 업그레이드 됐다 생각해서 저희도 업그레이드 된 만큼 어센션까지 우승하겠습니다. 다들 진짜 이제 목숨을 걸고 달려들 텐데 저희도 그에 맞게 당연히 저희도 목숨을 걸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긴 말 필요 없이 다 이기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스테이지 1은 비록 아쉽게 3등으로 마무리했지만 이번에 어센션 걸린 만큼 좋은 결과 만들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농심의 굉장히 호기로운 인터뷰 영상 확인도 왔고요.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슈퍼팩트 e스포츠도 만나보겠습니다. 승강전에서 승격을 하게 됐고요. 승강전 마지막 경기 마루게이밍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이 챌린저스 코리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승강에 성공을 했고, 이 팀도 마찬가지로 리빌딩을 거치긴 했죠. 펠릭스라는 노련한 IGL을 영입을 함으로써 네. 그간에는 좀 부족했었던 인게임 리딩까지 완비가 된 상태다 보니까 어떠한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고, 카베자와 켄 선수가 저는 승강전 때 되게 안정감 있는 모습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기존에 스테이지 1을 플레이했던 팀들을 상대로도 뽑아낼 수 있는 스탯이냐 궁금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네. 07년생, 06년생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슈퍼팩트 e스포츠거든요. 그렇죠. 어린 팀 자체가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네. 본인들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불타오릅니다. 근데 대신에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그 끓는 점이 꺼지는 것도 되게 빠르기 때문에 네. 펠릭스 선수가 경험 많은 선수답게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가 이제 좀 클 것 같고요. 가장 막형이잖아요. 네. 03년생으로 펠릭스 선수가. 그러니까 뭐 03년생이 나이가 정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팀 내에서 뭐 IGL까지 맡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정말 조율을 잘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가 또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역할을 되게 잘해줘야 돼요, 펠릭스 선수가. 그렇죠. 또 이제 충분히 또 포텐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좀 형님이 끌어주면 또 이제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이가 어린 만큼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IGL 펠릭스 선수가 합류해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팩트의 인터뷰 영상도 준비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조커 카드를 맡고 있는 사스케 선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감시자를 맡고 있는 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팩트 e스포츠 인게임 리더 펠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팩트 올라운더 두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팩트 팀에서 연막하고 있는 담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팩트 팀에서 엔트리하고 있는 켄이라고 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5점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미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연습 때 했던 게 안 됐던 것도 많고 다 긴장한 것 같아서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이제 펠릭스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7점. 스테이지 2에 진출하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의 경기도 재미있게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새로 두 명이 합류해서 맞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경력적 있는 펠릭스 선수의 그 노하우를 저희 다 함께 전수를 받아서 부족하지 않는 팀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만큼 챌린저스에서만큼은 1등급으로 다 같이 열심히 하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대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챌린저스보다 더 높은 무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프나틱이랑 뭐 TRX? 예. 저는 IM을 뽑고 싶습니다. IM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겨서 제 인지도도 좀 올리고. 저는 늘 언더독을 성공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다 어리기 때문에 어린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키플레이어는 저희 팀의 엔트리를 맡고 있는 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중에서 제일 총을 제일 잘 쏘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쿄에 가 있습니다. 정말 일을 빠득빠득 갈아가지고 그냥 결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시즌 스테이지 2 MVP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경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을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랜만에 저도 챌린저스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제는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밤냥 갱. 양 팀의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PKM과 켄입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슈퍼팩트 내에서 가장 입지가 높은 거는 켄인 것 같아요. 네. 켄 선수가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지컬이라든지 뇌지컬 다 좋다. 팀 내 평가가 이래요. 확실히 타격대가 팀의 에이스 포지션인 거는 대다수의 팀들이 그렇고요. 네. PKM은 하트를 못 만드는데요, 지금. 그건 이제... 예. 위쪽이고 아래쪽으로 만드는 게 참 어렵긴 하거든요. 사실. 어쨌든 QQ 잘 타면 되죠. 아 그럼요. 예, 다른 것보다도. 예. 저랑 똑같은 마우스. 저게 그 비싼 그거군요. 한정판 맞습니다. 깡생수까지 이게 여유예요. 지금. 그럼요. 네. 이게 경력직과 이제 시립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노련하잖아요. 카메라 보는 것도 능숙하고. 네. 반대로 이제 슈퍼팩트 선수들은 오늘 긴장을 얼마나 안 하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오프라인 무대가 처음이라는 선수들도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스탯을 보게 되면 켄 선수가 좀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지표가 좀 누적이 된 게 좀 적어요. 그쵸. 승강전 기준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집단도 적을 뿐더러 그 상대들이 스테이지 1 때 뛰었었던 상대가 아닌 스테이지 1에서 좀 하위권에 있던 팀들과 맞붙었었던 성적이다 보니까 이런 스탯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심플이사 게이밍은 어느 정도 해내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양팀의 대결은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펠릭스 선수가 전 소속팀이 마루게이밍이 맞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전 소속팀이 마루게이밍 맞아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시작이 반이라고 이 스테이지 2 첫 시작부터 승리를 가져올 팀은 어떤 팀일지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승리를 가져가겠다. 슈퍼팩트 상대로 시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때. 왜냐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팀들 보면은 뭐 피어엑스, 심플리사 게이밍, 디플러스기아, SLT, IM, VEC 대전. 그러니까 어느 팀 하나 거릴 타선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하다면 오늘 경기에 사력을 다해서 1승을 챙겨야지만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을 만한 진짜 비등비등한 승부가 스테이지 2에 펼쳐질 거거든요. 특히나 챌린저스 코리아에서는 그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세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첫 경기 승리입니다. 그렇죠. 눈앞에 있는 경기 잡는 게 제일 좋죠.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거는 이쪽으로 많이 평가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예상은 이렇게 한데 경기 내용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유 그럼요. 막상 까봤더니 슈퍼팩트가 정말 화력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 뭐 농심 레드포스의 운영을 다 박살내는, 어차피 이건 다 총게임이야 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맞아요. 그래서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 농심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내려주실 것 같긴 한데 오픈되면 그리고 과정을 슈퍼팩트가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스포츠에서 자이언트 킬링을 열광하시죠. 어떻게 언더독이 이런 거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냐 이런 거에 우리가 열광하는 건데 혹시 모르죠? 그쵸? 그래서 네. 뭐 마스터즈도 그렇고 퍼시픽도 그렇고 승부 예측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맞습니다. 또 그 재미에 보는 거고요. 그럼요. 네. 자 맵펜픽 바로 만나보시죠. 농심의 로터스는 배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네. 바로 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심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국룰이에요. 네, 너무 부담돼요. 무조건 농심 상대로는 오늘 아이스박스가 밴됐습니다. 본인들 손으로 밴이 됐네요. 왜냐면 아이스박스 승률이 좋지 못하거든요, 농심이. 그래서 일단 건수 지운 느낌이죠. 바인드가 먼저 선택이 됐습니다. 좀 싸우기 위한 전장들을 선호하는 슈퍼팩트긴 한 것 같고 예. 농심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전장 골랐네요. 스플릿 플릿 아이소는 내가 원조야. 심플리사야 형들이 원조란다. 예. PKM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러면 무난한 건 어센트. 그러면 묶였어요? 이러면 선셋인데요? 선셋인데요? 야 선셋이 열리네요. 오. 야. 이게 왜냐면 챌린저스에서는 사실 선셋 등장 빈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신맵이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맵이기도 하고 라인업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요원 조합에 대한 딜레마들도 겪고 있을 만한 팀들이 많아서 좀 기피 대상 1호였는데 네. 호기롭게 남겼습니다, 양팀이. 그렇습니다. 자, 디사이더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선셋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 생각에는 농심 레드포스는 뭐 이제 본인들이 앞에서 끝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겠지만 예? 클로브요? 나왔어요. 아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모른다니까요. 아이소 썼던 팀이라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PKM 스테이지 1에서 아이소 꺼내들었던 그 에. 사나이. 근데 바인드라서 가능합니다. 예, 바인드다 보니까 브림스톤과 결이 좀 비슷한 연막인 예. 클로브는 충분히 기용이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템포가 좀 다르긴 하죠. 브림스톤과 클로브는 본인만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예. 네. 연막을 쓰긴 쓰는데 이걸 완전한 전략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뭐한 게 그냥 약간 그 연막의 탈선 타격대 느낌이 강하긴 하죠. 네 맞아요. 네. 연막 쓰는 레이나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야 이게 아이소 때도 좀 쇼크였는데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예. 자, 농심 레드포스와 슈퍼팩트 e스포츠. 그래, 슈퍼팩트 e스포츠와 농심 레드포스가 맞붙는 대막주의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맵 바인드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만나보시죠. 자, 놀래키네요, 사람을. 대막주의 1차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챌린저스 코리아 최초의 클로브죠? 맞습니다. 피솔란드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맨의 1A를 통해서 B메인, B창문, 욕탕 이 정도까지는 또 견딜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A는 클로브 연막으로 짧은 길과 욕탕 앞줄을 주도권을 다 먹었고 네. B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맨의 원웨이로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슈퍼팩트의 조합에 드론이 많지 않은 조합이다 보니까 B창문, 욕탕
이런 쪽을 먹기가 되게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자, 그나마 두유 선수의 지금은 연막으로 앞쪽을 잘 먹어놨고. 아, 이거 역전진? 이절봇 나가면서 수확 다 났어요. 와, 엑스로스 빼고 클로이와 엑스로스가 싹 지원했습니다. 야, 연계가 너무 좋았죠? 그리고 스파이크 떨어져 있어요. 야, 너무 갈끔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상 4면 초과죠. 네. 야, 아마 이거는 독성구체를 나아가는 넘어가는 뭐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라던가 본인들의 연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의표를 찔렸죠. 자, 요맨이 30초 남았까지 깨주고 조바심이 나게끔 좀 유도를 해준 거라서 네. 칼리가 진입합니다. 이 메인 쪽. 하지만 대기하고 있고요. 보이자마자 보이자마자 하나. 와! 칼리! 몰라요. 갑자기! 이 더블 피벤트 돌려요. 순간 이동. 돌려요. A로 갑니다. 자, 이러면 자, 설치까지는 되는데 네. 이거 따로만 안 싸우면 유리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기체도 있고 기습도 있어서 각도 하나를 좁힐 순 있습니다. 욕탕 쪽. 자, 이러면 욕탕까지 각분화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할 거예요. 네. 자, 귀체 뿌려보고 여기서 마무리! 엑스로스가 정리를 해냅니다! 야,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칼리 선수는 네.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대단했죠? 네. 애썼다. 피스톨 라운드! 농심 레드 포스! 노림수가 완벽하게 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삐창문과 욕탕 쪽에 대한 주도권을 쓰기 위해서는 가져가기 위해서는 폭발 로봇이 필요하니까 네. 선택으로 온다면 잡아먹자. 쿠로이 선수가 피해 방어 너무 잘 써가지고 네,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 타임에 딱 나가는 걸 생각했는데 제대로 당했네요. 아니, 네. 엑스로스와 클로이가 양쪽을 완벽하게 담당하고 있었죠? 네. 서로 맞춘 부분을 확실하게 클리어 했었던 농심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이제 클로브를 어떻게 쓸 거냐.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양쪽을 다 틀어막겠다라는 느낌으로 쓰는 것 같거든요. 자, B쪽은 주도권을 클로이의 연막으로 맞고 A쪽은 클로브의 연막으로 맞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애되는 시간이 길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슈퍼팩트 입장에서 조바심이 날 거예요. 네. 시드가 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드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합이니까 정보의 부족함을 좀 계속 이용하는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용탁 쪽에 칼리가 들어오는 것도 한번 체크가 됐고요. 이러면 슈퍼팩트가 삐창문 건드리고 욕탕 건드리고 결국 선택은 해야 되거든요, 이제. 페덱스가 진입하는데 여기에 반대로 농심 레드포스는 위치 보고 그냥 3-1을 계속 컨트롤할 저쪽이야.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욕탕 쪽도 지금은 추적기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아니, 이런 컨택 플레이! 하나 잡고 네, 바로 빠지고 누루라 백업을 바로 와버려서 한 번 더 나가서 넥스도 잡고 있고 야! 야, 예. PKM 자, 구두로님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추가로 요맨까지 나와서 한번 긁어주고 있습니다. 뭐 설치만 돼도 감사한 상황이에요, 슈퍼팩트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직까지 설치는 이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클로이 대기, 요맨 대기. 이게 포켓만이 하네요. 이러면 위치가 다 확정이라서 설치 됐고 그 뒤를 노리는 요맨 확정돼서 시드도 A로 합류를 했고요. 여기서 두유가 클로브가 이런 게 좋죠. 죽어도 연막을 쓸 수 있다. 그렇죠, 계단 연막을 써줄 수 있다. 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랭크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뭐 오맨 보기가 힘들어요. 네. 오맨 대신에 탈핑이 네. 많이 되죠. 정의들.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그런 거죠. 계량 연막이 유지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오맨 대신에 뭐 종종 어센트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리운 게 또 피해 망상이에요. 그렇죠. 그냥 연막 자체도 유지 시간이 좀 짧은 편이라서.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라운드도 농심 레드포스가 가져가면서 초반 기세 올리고 있습니다. 2-0이에요. 와, 그냥 과감하게 1-4? 근데 이번에 스태킹 한번 하는데요? 맞물리면 이득이다. 네.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차원표류가 있으니까 한번 정보를 얻겠다라는 심사로 나간 것 같아요. 자, 엑스로스가 차원표류 써서 바깥쪽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면 A를 아예 다 지웠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원체 연막의 개수가 많으니까 상대가 B를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에 A를 확실히 지우고 B를 밀어 스태킹을 확실하게 하는 근거가 됐어요. 근데 슈퍼팩트 입장에서도 어차피 아직 1분 20초가량이 남아있으니까 이거에 위축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A메인 땅 작업을 하고 액션을 준다면 B에 몰려있는 농심 레드포스의 인원들이 풀릴 거거든요. 그쵸. 자, 득점이 좀 됩니다. 득점이네요. 자, 클로이가 먼저, 클로이가 둘! 아, 이번 기술 보시 너무 잘 들어왔네요. 자, 두유가 클로이는 마무리 시켰지만 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아, 이게 슈퍼팩트가 좀 급하긴 하네요. 네. 마무리가 됩니다. 엑스로스가 정리. 3대 0. 야, 과감하게 돌리는 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냥 안전한 쪽 수를 선택했고 그래서 농심이 무난하게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일단 차원표를 쓰면서 닦아간 것까지는 오케이긴 한데 함정을 배치했고 함정이 깨지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충분히 뭐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 정도는 투자하면서 빼앗겼던 6탕 내지는 A 짧은 길을 먹고 액션을 준다면 그러면 농심 레드 포스가 조이고 있었던 4명의 인원의 B 사이트가 풀릴 거란 말이죠. A 쪽으로 당겨질 거란 말이에요. 예. 아, 근데 앞서서 엑스로스의 차원표류가 너무 좋게 쓰여졌고요. 수정이 됐었었죠. 그리고 요루가 있다면 바인드에서 항상 이 차원표류 이 순간 이동기 때문에 골치 아프죠. 네. 메인 진입. 그림자가 간다. 연막. 이번에도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로 했다는 게이트 앞까지 먹는 데는 성공했는데. 오! 왜 오늘? 유가 그냥 퍼스트 킬을. 예. 엑스로스는 안 피해요. 예. 들어 와볼 테면 와 봐라. 야. 아 근데 글쎄요 이러면은. 칼리 선수가 파는 게 이제는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지죠. 이미 메인 본대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 그러니까 본대가 좀 딱 버티고 있어야 이 칼리의 움직임도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여기서 건데. 파고 만약에 요맨을 잡았다면 에이서를 하는 그런 플랜도 살 텐데 아 이게 독성 장막을 올려버리면 요맨이 더 뒷걸음질 치거든요 이렇게. 네. 자 요맨이 칼리까지 잡아냈습니다. 남은 건 두유인데 그나마 좀 설이라도 노려보는 300원이라도 좀 가져가는 쪽을 생각해봐야겠죠. 슬금슬금 체크. 근데 체력도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라 돈이라도 벌어야죠. 근데 농심 입장에서는 정말 흔들릴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월샷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호박 호박. 와 요맨이 마무리 지으면서 네 번째 라운드도 농심입니다. 일단 농심이 지금 되게 좋은 건 배제를 안 해요. 상대편의 움직임이나 혹은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확정 정보가 찍힐 때까지 최대한 한 명은 최소한 반대편에 남기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거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슈퍼팩트의 조합 자체가 바이퍼에 사이퍼까지 같이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독성 장막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사이퍼가 스파이캠을 이용해서든 하나의 영역은 따로 행동을 할 거다, 개별 행동을 할 거다.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거든요. 네. 예. 네 번째 라운드까지 완벽하게 가져간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그래서 슈퍼팩트가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죠, 그죠. 약간 예. 좀 급한 느낌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바이퍼의 말씀드린 바이퍼 사이퍼인데. 야, 이거 욕탕 밀어요. 계략이 깔렸고. 아 근데 B 창문 쪽에서는 B 메인 쪽에서는 이미 오퍼레이터 이거 끊기면 기습에 사이 이러면은 욕탕을 먹기도 애매해지죠. 오잉 욕탕에 있는 인원들을 싸먹자. 그래도 스가 요맨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PKM이 자 이러면 PKM이 나 궁 있어. 내가 몸 뵐게. 나 아직 안 죽었어. 활력해 노래가 나 진짜 안 죽어. 네 진짜 안 죽었죠. 네. 사실 뭐 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연장선이 있으니까 앞니발로 한번 끊는 거를 해체 그냥 풀어버리는데요. 이미 뭐 반해체는 완료가 됐었고요. 깡이 돼버렸는데 해체가 됩니다. 5대0. 아, 농심의 선택들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순간이동기를 순간적으로 타면서 B메인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욕탕 쪽에 이슈가 발생한다면은 바로 지원에 가겠다. 그러면서 육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A를 오게 된다면 리테이크를 하자. 이런 플랜들이 좋습니다. 네.
반대로 슈퍼팩트는 뭐 일사라던가 혹은 디폴트로 움직이면서 좀 요루를 갉아먹는 식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움직임보다는 약간 좀 경직돼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약간 너무 컨택 위주로 풀려는 경향도 라운드 중간중간 보였었고 네. 자, 또 자신감 있게 한번 나가보는데 다시 한번 더 빠집니다, 엑스로스. 한번 정보 얻고 빠졌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엑스로스가 총소리 내고 빠졌잖아요. 그러면 A 짧은 길에 대해서 주도권을 다시 빼앗아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B쪽에 있는 인원들이 3명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B메인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B창문을 먹은 것도 아니고 욕탕도 그냥 앞에서 피킹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발을 뭐 네. 조금이라도 담그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재. 그렇죠. 어딘가 좀 기점이 될 만한 땅을 먹어야 돼요. 자. 먹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베자가 욕탕 쪽 진입합니다. 그쵸. 칼리와 함께 그쵸. 그나마 저게 희소식이라고 봐야 돼요. 예. 네. 여기까지는 잘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제로 포인트 페이크도 잘 줬거든요. 자, A의 연막 두 개 떨구면 될 것 같죠? 와, 오, 이게 이게 여기 되게 플로이 연막하네. 이러면 욕탕판 카베자와 칼리는 동떨어진 아이고 이거는 쉽지 않네요. 카베자가 갖고 있는 것도 6대0 무결점. 네, 농심이 딱 그 운영의 관록이 보이네요. 에, B쪽 창문 쪽 밀어가지고 상대가 액션이 너무 없으니까 이 타이밍 때에 뭔가 액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네. 창문 쪽 앞쪽까지 밀어가지고 정보를 보고 A쪽 인원이 또 집중도도 많이 올라갔었고 현재까지 깔끔합니다. 타임아웃 요청 슈퍼팩트입니다. 네. 아마 저 여섯 번째 라운드가 좀 컸을 거예요. 예. 약간 좀 뒤로 많이 물러나 있고 경직돼 있고 그쵸. 뭔가 플랜이 명확하게 안 서니까 타임아웃까지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나마 욕탕을 카베자와 칼리가 한번 밀어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고가 났어요. 네. 나름 뭐 제로 포인트를 B 긴 길 쪽에 던져주면서 페이크 작업이라고 생각하게끔 하고 간 거긴 한데 아,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네. 현재까지 굉장히 완벽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반대로 슈퍼팩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좀 펼쳐봐야죠. 예. 아직까지는 좀 그게 도화지가 좀 접혀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네. 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려면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 아젤이라 하나요? 이 판대기 같은 거에 올려놓고 뭐 그려야지. 아 그죠. 이게 접혀있으면 올리지도 못해요. 네. 아 용어를 또 아젤이라고 하죠? 잘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미술학원에 다녀보긴 했었는데 이게 지젤인지 지젤은 그 제가 아이돌인데 그 예. 미술 쪽은 완전 문외한이라 예. 그래서 혹시 뭐 아시고 막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어제 다젤인가? 예 아무튼 예. 자 B메인 네 명입니다. 피스톨 때 세팅으로 돌아왔어요. B메인 앞쪽에 그러니까 긴 길 앞쪽에다가 다시 한번 독성구체를 던져놓고 네. 앞쪽으로 좀 전진할 수 있을 만한 세팅이 되긴 했거든요. 자, 제로 포인트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 근데 농심 레드 포스가 정보를 너무 쉽게 얻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점프 픽으로 얻어가고 이거에 또 지체되고 아마 클로이는 한 턴 보고 애매하다 싶으면 순간 이동기 탈 거고 네. 독성 전방에 뭐 폭파복까지 확인됐고 이거 지금 피폭 되거든요? 예, 아니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 경기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경직돼 있는 느낌이 다분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프라인 경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칼리 선수가 공격적으로 뭔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본인이 움직여야 뭔가 활로가 트입니다. 왜냐면 비 긴 길에서 묶였기 때문에 다른 길 찾으려면 욕탕에서라도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이롱 쪽에서 일단은 빠진 상태에서 창으로 진입합니다. 그냥 난전하자. 아! 클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많이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네. 자, A 짧은 길에서도 칼리가 한번 쌓아보는데 포각 때문에 또 묶이고 소리 안 들리고 이러면 정리되는 판이죠. 설치 어렵죠. 페릭스까지 정리가 됩니다. 7대0. 아, 근데 농심도 진짜 방심할 법한데 방심을 전혀 안 해요. 네. 이쯤 되면 네.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경쟁전 하다 보면 6대0 나오면 무조건 한 명 방심해가지고 6대1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농심 레드포스는 집중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농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들뜰 수 있는데 네. 한결 같아요.
아 근데 슈퍼팩트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이 궁극기를 모두 투자해서라도 분위기 전환을 해야 돼요. 엑스로스 노데스입니다. 자, 한 번 더 엑스로스가 앞쪽을 좀 지워주는 식의 운영을 하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솔루션이 안 생긴다면 그냥 궁 누르면서 그냥 뛰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비 긴 길 쪽으로. 아, 근데 이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농심이 이미. 네, 그러니까 네. 삐창문을 쥐고 있는 것도 이쯤 되면은 카베자가 데미장식 쓰면서 올 거야. 근데 삐창문이 아니라 삐 긴 길 쪽으로 다가버리면 대기. 아, 이러면 그냥 마스크 쓰고 뛰죠. 이렇게요. 다 있어. 그리고 화분까지. 피해망상. 아, 완벽합니다, 동체. 깔끔합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턴이 반복돼서 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예. 어, 칼리가 하지만 쇼티로 시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8대 0.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계속 동해되는 패턴이었거든요. 비 긴 길 쪽에 많은 인원들이 할당이 되고 계속 A 쪽에는 칼리 혼자 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원 표류가 없었지만 엑스로스를 앞으로 던지면서 귀체까지 찔러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칼리 위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뛰다. 집중력 올려라. 그러면서 창문을 잡으니까 뻔하잖아요. 와. 야하, 엑스로스. 이게 또 황혼과 연계될 수 있는 요루의 스킬들이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나 임팩트가 컸었고. 아 근데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네이 짧은 길. 아 못 먹어도 고 하기 전에 자꾸 고! 자, 못 먹어도 고! 고! 아! 자, 끊겼어요? 자, 그래도 사이트는 밟을 법해요 지금. 네, 칼리가 무맨이 끊기면 그쵸? 그쵸? 이러면 밟을만 해요. 자, 욕탕 쪽도 칼리가 확실히 정리를 해줬고 이제 네. 들어갑니다. 자, 신경절도 덕에 디도는 PKM의 위치도 확인을 했고요. 일단 함정을 깨고 PKM 그 짧은 길 쪽으로 한번 점프 피킹. 자, 이러면 따로만 안 싸우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앞뒤 1-1인 걸 알아서 대처가 충분히 될 겁니다. 시드는 오퍼. 네. 칼리가 또 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욕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총기를 떨구기 위해서 압박감을 심어주긴 할 건데. 봤어요. 이미 자금이 터진 상태라 칼리가 그 뒤를 잡으면서 PKM을 보냈고요. 시드는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뭐 상황 자체가 슈퍼팩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뭐 튀어나오면 잡자 정도인 것 같죠. 어차피 오퍼레이터라서 네. 이런 마무리죠. 어, 그리고 네자루 살린 거는 굉장한 이득입니다. 그쵸. 네. 자, 스파이크 터지면서 8대 1이 됐습니다. 드디어 한 점을 따냅니다, 슈퍼팩트.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죠. 어쨌든 우리가 방금처럼 같이 양동에서 양쪽 면을 밀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요. 반면에 농심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섣불리 나가면 안 되는구나. 엑스로스가 짧은 길 쪽으로 한번 나가봤었는데 바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 개의 연막, 그 농심 레드 포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연막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슈퍼팩트 e스포츠가. 네. 예. 오히려 간단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요동봇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리테이크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삐창문의 압박감들을 심어주고 있는데. 어, 욕탕 좀 세게 갑니다. 둘. 그리고 이거는 구덩이가 있는데 칼리가 뚫어요. 자, 이러면 이제 좀 풀려요. 어쨌든 욕탕에서 두 명이 균열을 내줬고. 네. 그러니까 비 긴 길을 좀 세게 먹죠. 자, 요동봇도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해가지고. 네. 지금 어디가 찐인지에 대해서 농심 레드포스가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정확히 몰라요. 아직까지는 무릎표가 떠 있습니다. 왜냐면 A 욕탕이 먹혀.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확인한 거예요. 왜냐면 욕탕을 먹혀서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자, 그래서 습격으로 욕탕 쪽 한번 확인했습니다. 칼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입구. 근데 욕탕을 입구. 봤는데 욕탕을 모르니까 욕탕인지 모르니까 B를 다시 그냥 보는 거고. 이러면 수비에 조금 불안함이 생기죠. 자, 여러분 PKM이 아직 안 죽어서 쓸 생각도 해야 돼요. 네. 자, 간섭 일단 던져놓고. 피하고 아직 안 죽었어. 자,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어는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회복까지. 하지만 바로 가고 램프에서 카메자가 쿨탄에. 근데 엑스로스 갔어요. 네, 네. 이게 살아 있었어야지 저 요동복과 연계가 되는 그림이었는데 네. 잘 끊어냈습니다. 호파봇. 오우, 시드. 자, 근데 이거는 네. 이미 램프 쥐고 있고 욕탕 잡고 있어서 사실 피킹 안 하고 같이 하면 여기 중요합니다. 네, 사이즈 여기 어머 지원봇 설치 중. 자, 설마 지원봇 보내놓고 여기 나와 타이밍이 여기다. 어, 왼쪽 하나. 나 푼다 이거 오면 쇼트예요. 오, 일단 봐봐. 와 시드. 야, 완벽.
완벽한 신고식 이걸 해냅니다. 시에다 완벽한 심리전 승리. 예. 9대 1. 야, 안 와? 내가 가. 예. 시드 선수도 또 무대 경험이 있는 선수라 수적으로 불리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구도도 너무 불리했어요. 에이. 그때 시드가 쿠팝을 던져놓고 거기서 한 명을 잡고, 그리고 그 전에도 클로브, 그러니까 PK님이 해주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죠 그죠. 아직 안 죽었어로. 아, 반대로 슈퍼팩트는 너무 아쉬운 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초반 설계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네. 농심이 조금 그나마 흔들리는 라운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 개의 라운드를 통해서 바이퍼와 사이퍼가 꼬리인 척 연기는 잘했잖아요. 아, 그래서 농심이 그냥 기기 지워버렸어요. 예. 이러면은 뭐 꼬리인 척 연기하기도 전에 이미 청소가 다 돼가지고. 자, 무력화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머지 인원들 리테이크 사고로 그냥 다 빠져버렸고. 네. 그러면서 클로이가 돕니다. 구덩이 해볼만한 라운드의 사이즈는 잡혔거든요. 네. 슈퍼팩트 입장에서 맞습니다. 구덩이 위치도 되게 괜찮아요. 그죠 그죠. 네. 무력화도 켜져 있는 상태에다가 구덩이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추적기 한번 써보는데 이것도 바로 지워졌고요. 카베죠. 이게 뱃밑발을 던져놨다 보니까 추적기와 연계돼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변수는 클로이거든요. 그 왼쪽에 또 칼이 있는데. 자, 근데 요탕 없다라는 콜 나오면 일단 구덩이를 어떻게 지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간섭 쓰면서 한번 조금씩 조금씩 전진 PKM. 자, 시간 잘 벌고 있습니다. 카베자가 기다리는데 요맨이! 네, 시간 잘 벌고 있어요. 하나씩 교환! 이 싸움 시드가? 잠깐만, 해체하는데! 한편탄 들어가! 밀수! 해체! 해체는! 아직 안 했어! 했어요! 이겼어요! 시간 지났어요! 네, 와! 아, 근데 큰일 났어요. 이게 파펀터 미스 나가지고 설마 지나 했어요, 진짜. 네. 결국 슈퍼팩트 2대입니다. 한 점더만 해. 한 80% 80%까지 올라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야, 슈퍼팩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점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라운드일 때 미리미리 떴으면은 그 러쉬에 대한 압박감도 심어주고 슈퍼팩트가 좀 여유있게 전반전에 말미를 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타이밍이 좀 늦긴 했네요. 이번에도 비 길길 쪽 보는데요, 슈퍼팩트가? 항상 네. 이번에 욕탕 쪽 한번 세게 보는 느낌이 있었고요. 자, 요맨이 일단 삐창문을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전진? 저 근데 대처가 좋은데요? 2대1 교환 났고 여긴 요맨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와요, 카베자. 그냥 에임초 해야 돼요. 카베자 하나 갖고. 에임초 하나요? 설마. 와! 이걸 요맨이! 이게 안 들려니까 이게 또. 이걸 에임초를 해버리네요. 환상적인 샷을 보여줍니다, 요맨! 야. 이게 초반 그 한타 구도가 이렇게 된 게 시드 선수가 이번에 욕탕을 갔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욕탕 쪽을 아예 편하게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뷰를 열어주니까. 네. 쉽지 않네요. 황혼도 걸렸고 줄 연결. 요맨 선수가 제대로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네요. 위치 확정. 네, 끝날 때쯤에. 이거 요동보. 요동. 자, 깨지마. 다시 배수.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라서. 맞아요. 살뜰살뜰하게 태우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반전은 10대2가 됐습니다. 역시 농심 레드포스가 관록을 보여주는 듯한 이게 경험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전반전의 흐름이었습니다. 어서와 챌린저스의 맛은 이런 맛이 난다 라는 것을 농심이 이 전반전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팩트가 좀 분위기를 회복할 만한 몇 개의 라운드가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라운드를 얻고 나서도 농심이 바로 회복을 하고 빠르게 그냥 바꿔버려요. 바로 그냥 뭐 비긴기를 빠르게 민다던가 뭐 비창문을 빠르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A를 집중적으로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슈퍼팩트가 기세를 바로 회복하기에는 좀 녹록치 않았고요. 좀 혼란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슈퍼팩트 입장에서는. 농심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션을 주면 모르겠는데 좀 정직하게 갔다? 그리고 그 정직하게 가는 것 자체도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었고 네. 비긴기를 슈퍼팩트가 자주 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농심이 그걸 항상 막아냈었거든요. 번번이 이제 개코의 기절 봇을 고각으로 던지고 기습을 바운드 시키면서 마치 스카이 게코가 하는 것처럼 연계를 통해서 삐긴길의 주도권을 빼앗아내다 보니까 네. 슈퍼팩트 e스포츠가 준비해왔을 그 삐긴길 쪽에서 사이트로 들어가는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를 쓰기도 전에 10대2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농심이 공격, 슈퍼팩트가 수비입니다. 슈퍼팩트는 이번 피스톨 라운드 정말 중요해요. 아 근데 뭐 저는 클로버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예. 사실 뭐 PK 입장에서는 너무 편안한 경기가 이어졌고요. A를 보고 있었다 보니까 뭔가 보여주기에는 뭐 다른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네, 주로 이제 또 슈퍼팩트 e스포츠가 B를 때리는 쪽 선택을 또 많이 했다 보니까 초반에 예. 그래서 이래서 라운드 초반에 인식 심어주는 게 어디인지도 너무 중요해졌어요 요즘은. 맞습니다. 어, 타이머가 안 가는데요. 테크 퍼즈가 잠시 걸렸습니다. 일단 뒤에서 관계자분이 안 나오시면 돼요. 운영진이 안 올라오면 괜찮은 겁니다. 네. 신속하게 해결되는 상황은 말씀해주신 딱 그 부분이죠. 네. 아무도 안 계시죠? 올라오신 요맨 선 쪽인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심 쪽에서 네, 퍼즈 요청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농심 레드포스가 진짜 리빌딩을 통해서 되게 단단해지고 또 다채로워진 팀이 됐어요. 네. 네. 이런 조합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클로이 선수와 이제 시드 선수가 굉장히 좀 안정감을 보여준다. 특히나 비긴길에서 클로이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농심 레드포스가 좀 바라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거기다 이제 시드 선수가 또 오늘 성공적인 신고식까지 네.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개코 활용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아니 그 썸띵이 주로 드는 개퍼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개퍼레이터에 대한 아주 완벽한 적중률들을 잘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런 조합을 바인드에서 한번 꺼냈는데 정작 또 플레이오프 가면은 농심 레드포스가 조합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클로버는 페이크였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어떤 팀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준비가 되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좋은 리빌딩이자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라오시네요. 이거는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뭔가의 접촉불량인가요? 전달이 됐습니다. 마이크 이슈가 좀 있다고 해서 요거는 지금 체크가 뭐 필요하다. 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좀 브리핑이 필요한데 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야,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한 게 농심 레드포스. 지금 이 정도의 격차가 나면 아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들 이 정도 격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다. 어떠한 결함이 있어도 안 된다. 그죠 그죠. 프로니까. 완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니 프로니까. 네. 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렇죠, 서로 그쵸. 같은 프로인데 네. 뭐 아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 완벽하게 만발의 준비 다해서 임해야죠. 자 스코어 현재 10-2고요. 어쨌든 이 슈퍼팩트가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펠릭스 선수도 이제 영입이 됐기 때문에 IGL로서 펠릭스 선수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아, 그래서 공격 단계는 뭐 맞춘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았다면은 수비 단계 때 농심 레드포스의 선택지에 따라서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슈퍼팩트 선수들이 워낙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경기를 치르면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아마 긴장하는 선수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연습 때 했던 거에 비해서 충분히 아마 공격력이나 포텐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긴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선수 입장에서 아 내가 긴장은 이럴 때 풀어지는구나 그런 걸 잘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본인만의 긴장 해소법 그리고 긴장감이라는 게 결국 무뎌지는 순간도 오거든요. 워낙 맞아요. 막 큰 무대들을 많이 경험하고 막 세계대회 가고 하다 보면 무뎌질 거라서 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박동진 해설도 예전에 선수 시절 때 국가대표로서 또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큰 무대를 겪으면서 박동진 해설도 점차 정말 좋은 선수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정말 좋은 해설로 또 거듭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긴장을 전혀 안 하잖아요? 긴장해야죠. 아, 제가 다리 꼬고 있어서 그랬나요? 제가 타임아웃이 길어지니까 제가 다리를 꼬고 있어서 갑자기 이런 일침을 날리시는 건지 예, 아니 다리 풀겠습니다. 이게 또 형님이시니까 아니 저는 그냥 보고 느낀 걸 까야죠. 아니 저는 예. 보고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니 뭐
양반다리라도 한번 해야 되나요? 네. 아니, 불편해요 그런 거는. 네.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드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아, 예, 예. 아 순간 빌드업이 예술이었어요. 야 이걸 칭찬인 것 같은데 의미는 약간 그러니까 돌려가기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하죠.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어 커브를 저렇게 던지는구나. 아니, 네. 또 심지수 캐스터가 야구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죠 그죠 그죠. 대충 보면 변화구 구종을 아세요. 어 걸렸죠? 이제 던질 줄도 아는 거예요. 빨리 끝났네요. 네, 빨리 돌아왔네요. 후반전 피스톨랑드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아 슈퍼팩트가 진짜 무난하게만 흔들리면서 막 깨지지 않는다면 스플릿도 한번 기대해 볼 법하거든요. 네. 따라잡는 모습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전 피스톨라도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최대한 점수를 따라가면 가는 모양새로 마무리하는 게 슈퍼팩트 e스포츠 입장에선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농심 레드포스는 사실 일방적인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 제일 좋을 거예요. 뭐 전략 노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상대의 마음을 꺾는 거라.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이런 거 좋아요 슈퍼팩트. 네, 트리플 되게 좋아하던데. 네. 마치 농심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네. 과감해지자. 자 짧은 길 쪽에 원이 설치해놓고 그리고 계략 앞쪽에 깔아놨습니다 BKM. 직접 들어갔는데 여기서 와, BKM 승리. 이끼가 이렇게 활약을 해버리면. 자 근데 창문 쪽도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자 근데 B 창문에서 여기 사고 날 수 있어요. 자 PK까지. 오, 와, 자 무조건 원으로. 자 그리고 BKM을 뚫어냈습니다. 네, 일단 계략. 설치는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PKM이 영리하게 좀 깊게 계략을 넣었다 보니까 켄 선수 입장에서는 앞라인의 연막을 쓸 수밖에 없고 카베자가 좀 크게 돌고 있는 게 변수긴 하거든요. 여기 이 긴 길 쪽으로 진입할 준비 카베자 그리고 연결부 쪽에서 켄이 아 근데 PKM이 네. 지금 엘보를 타고 들어가고 있어서 이쪽을 경계할 겁니다. 카베자가 세리프라 시드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해치 소리 날 때 그냥 뽁뽁뽁뽁 보내겠는데요? 아 이미 네. 보냈네요? 어, 벌써 뛰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야. 어우 PKM이 이번에 4킬이나 했습니다. 네. 11대 2 피솔 라운드 농심입니다. 여유가 너무 느껴지는 게 뭐 이겨내고 나서 여기저기 막 손은 드는데요 PKM은? 네. 아 뒤쪽을 한번 보셨나봐요. 아니 그 선수 캠에 나오길래. 아 네. 여유가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스태킹을 한번 더 가볼 것 같은데 총기도 짧겠다. 사실 이번 라운드를 내주게 되면 거의 핀치라서 그 아울로 바이입니다. 네. 그래서 올 쉐리프 바이예요. 야 근데 농심 레드포스도 진짜 노련한 게 나올 거다. 무조건 나온다 지금. 그래서 드립을 하네요. 한 발 빼고 있었죠? 야 짧은 길에서 요맨이 캔을 보냅니다. 네 클로이 선수 계속 드립을 합니다. 의식하고 있어요. 나온 거 알아요 이거. 무조건 찍거든요. 네. 자 모든 곳에서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농심.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뛸만한데 절대 안 뛰네요. 귀체 깼고 진짜 다 찍으면서 가요. 네 욕탕도 하나 있다. 그리고 돌립니다. 자 욕탕이 하나 있는 걸 받고 바로 그냥 돌리면서 천천히. 근데 어차피 너무 수적으로 우위에 네. 있고 총기도 앞서는 라운드라서 아 이거는 거의 쇠기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리테이크 각을 위해서 창문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원 숫자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요. 네. 그냥 놈들을 쓰러뜨려. 연막으로 가려버리고 설치만 하면 무난하게 끝날 것 같거든요. 레인지닛 간섭 던져놓고 야 진짜. 야 깔끔합니다. 남은 건 두유. 이러면 창문이 의미가 없죠. 이미 무서운데.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그냥 매콤한 게 아니라 이거는 대응 사격이 예. 아예 그냥 들어오지 말라. 예, 캡사이신 풀맥스예요. 아이고 여긴 아니구나. 여긴 아니구나. 아니 근데 밑에 크로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어딜 도망가냐. 절대 스파이크에 보내지 않겠다. 자 결국 12대 2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아울로를 봤는데 네 경갑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직전에 핀치에 몰려 있으니까 또 전체 다 쉐리프 바이를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좋게. 그래서 이번 라운드도 더더욱이나 요맨이 열어주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운영할 확률이 높고요. 네. 짧은 길 쪽에서도 요맨이 아울로 활용도가 참 괜찮았었는데 이번에는 욕탕 쪽 보는데요. 이거 조합적으로도 아마 농심 레드포스가 급하게 안 할 겁니다. 상대편이 정보가 그렇게 풍부한 조합이 아니어가지고요. 예. 그죠 그죠. 첫 제로 포인트 이후에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 북성 장막과 함정 그리고 공중 연막으로 버티면서 싸우는 거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A 쪽에다가 함정 깨고 액션 주고 너네 함정 깨졌지 욕탕 경계해라. 우리 언제든지 자리 비우면 A 들어간다. 그리고 캠으로 기습 쓰여지는 것까지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A 쪽 인원들이 홀드 될 수밖에 없고. 와 근데 이거 심지어 영리하게 1분 때 제로 포인트 잘 찍었는데. 하필 창문 쪽에 던져서 아무도 안 지켜가지고 창문 쪽에 던졌는데 없고 돌렸다면 지금 긴 길이겠거니 하면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받고 나간 건데 네. 대응이 돼버렸어요. 네. 아직 콜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와중에 꼼꼼해요. 혹시 모르니까 추적기 쓰고 창문 쪽 훑고 들어가고 네. 배제를 절대 안 합니다. 농심 레드포스 북성 장막 꺼지는 타이밍에 들어갈 생각 할 겁니다. 비즐보 던지면서 30초 남았습니다. 자 플래시가 일단 에스토 보냈는데 타버렸는데요? 정면 캔! 오! 자 근데 요맨? 이거 고스트로? 1대1 혹시 이거 자 총 바꾸고 이거 형이 할게 시간이 없어서 요맨이 약할리냐? 총알 재장전 해야 돼. 네. 10초 남았습니다. 했고요? 재장전 안 된 거 아니에요? 일단 설치 되고 아, 돼 있고. 네. 아, 근데 이거 시간 돌고 귀체 도는 턴까지 시간을 주면은 요맨이 한각도를 지우는 용으로 귀체를 쓸 거라서 5초 남았는데 칼리가 이겨냅니다. 자, 이런 걸로 하나씩 하나씩 분위기 끌어올리는 겁니다. 물론 네. 매치 포인트라서 사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슈퍼팩트는 이런 한 점 한 점 따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음 맵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매치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자금이 리셋이라 네, 본인들이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3000 크레드를 먹어도 풀바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총기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런 것들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다음 맵까지 있는 게 지금 필요한 슈퍼팩트라서.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한 번씩 환기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네. 아, 팬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꺾이지 않는 슈퍼팩트를 기대하고 계실 거라서요. 네. 놈들은 처치. 육탕을 좀 쉽게 내주고 짧은 길을 보자니 분명 아울로를 샀을 것 같은데 이거 픽하다가 훅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쉽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카바자 선수가 공격적으로 앞쪽에서 뭐 숄픽이든 점픽이든 비메인을 비긴기로 좀 봐주고 있어서 이쪽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램프 쪽도 한번 봅니다. 야, 함정을 끝까지 의심. 와! 나 아직 안 죽었어! 눌렀고 자 어딨어! 나 죽여야 돼 지금! 풍가를 잡아야 돼! 여기요! 아, 잡아요! 두 명이 다 있었습니다. 펠릭스 일단 두 명! 근데 이제 잘 되긴 했는데 아 끝나겠는데요. 네. 카베자와 켄 둘 남았습니다. 카베자는 크게 돌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오기 전에 인원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요. 남았습니다. 진짜네요. 이러면 타이밍상 도는 거 압니다. 네. 자 위치 파악됐죠. 아유, 방온. 자 그래도 페인트탄으로 한각 좁히고 네? 찍을 건데 아! 시드가 공격팀 승리. 마무리를 짓네요. 13대3으로 농심 랜드포스가 바인드를 따냅니다. 안정감 있는 공수 모두를 다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농심 레드포스가 경험도 경험이지만 리베딩 이후에 사실 짜임새가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맨 선수가 균형을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 번 언급해 주셨다시피 사실 저런 식으로 좀 많이 압도를 하게 되면 오버플레이가 나오기 마련인데 거의 없었어요. 네. 자, 참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 네.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농심 레드포스 팀 내적으로 서열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요맨 선수가 그 서열을 어떻게 잘 꾸려놨냐 이런 것들이 반증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3대3으로 농심 레드포스가 첫 번째 맵인 바인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따냈는데 그래도 슈퍼팩트는
한 점 한 점 그래도 뭔가 가능성 있는 모습을 세 번 보여줬습니다. 이걸 더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칼리 선수. 칼리 선수가 몇 번 변수를 만들어내준다거나 본인이 마무리를 치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선수 한 선수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특정 선수가 기점이 돼서 좀 기세를 좀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대와 합 타이밍을 좀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대 쪽의 그런 액션과 그리고 꼬리 쪽에 칼리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액션들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게 된다면 사실 농심 레드 포스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가뜩이나 또 만나보지 않았었던 적이다 보니까 농심 레드 포스 입장에서 농심 레드 포스를 당황시키려면 작전의 다변화가 조금 더 시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우, 네 명이나 200 거의 50점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뭐 PKM 선수는 241점이긴 한데 거의 그 부근에 점수를 올렸습니다. 안정감 있는 네, 모두가 다 골고루 활약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죠. PKM 선수가 또 클럽을 플레이해서 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 많은 걸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뭐 간섭 던지고 폭파보 지옥과 함께 뭐 연계 이런 것들을 꿈꾸긴 했지만 사실상 뭐 공격 단계에서 풀만한 라운드가 많지가 않았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클로버에 대한 그런 특징들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아직 안 죽었어를 쓰면서 이제 과감하게 푸시해서 들어가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나 아직 안 죽었어 타이밍 때 캐 못 내면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냥 나 그냥 2킬하고 할게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맵의 MVP 준비 끝났습니다. MVP 만나보시죠. 요맨 선수가 MVP 선정됐습니다. 총도자의 쏘는 척후대 IGL. 참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너무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맨. 이게 옛날에는 인게임 리더는 인게임 리딩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에 다 잘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쏘는 선수 너무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자, 요맨 선수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는 아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거의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공격 단계 때 있었던 고스트로 창문에서 킬 내고 내려와가지고 요거 네, 마무리 지었던 장면. 요거 일따당. 아~ 네, 참 좋았었고.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코바브를 묶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었죠. 네. 야, 진짜 요맨 선수가 나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07년생 뭐 이런 선수들에게 비벼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PKM 선수하고는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요? 네. 관록이죠? 96년생, 06년생. 서열이 네. 확실할 수밖에 없네요. 말 들어. 네. 마. 10살 차이면 들어야죠. 방심하지 말란 말이야. 네. 그쵸, 그쵸. 네. 이걸 요맨 선수가 계속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나머지 뭐 전체적으로 나이대가 좀 어립니다. 요맨 선수 제외하고 농심도 마찬가지로 나이대가 좀 어린데 잘 이끌어줬던 요맨 선수였어요. 결국 MVP 선정이 되면서 첫 번째 맵이었던 바인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맵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맵인 스플릿으로 이어드립니다. 농심 레드 포스와 슈퍼팩트 e스포츠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맵이었었던 바인드에서는 13-3으로 농심 레드 포스가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따냈고요.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맵입니다. 스플릿으로 펼쳐지게 되는 경기인데요. 또 최근에 첫 맵을 가져가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연달아 지면서 막 역전패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시나리오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인 만큼 슈퍼팩트 e스포츠 입장에서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마스터즈에서도 그렇고 칼리 선수 그 가족분들이시래요. 야, 현장까지 와서 이제 칼리 선수의 그런 챌린저스 코리아 데뷔 무대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야, 다들 잘생기시고 이쁘시고 그래서 응원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사실 칼리 선수는 힘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잘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했습니다. 전체 스코어에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칼리 선수가 더 빛났었기 때문에 네. 아마 가족분들이 좀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플릿 조합 보자. 슈퍼팩트는 일단 카베자를 찔러 넣자 식으로 좀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스플릿이라는 전장에서 주로 쓰이는 게 바이퍼긴 한데 투 타격대를 쓰더라도 아스트라 쪽으로 바꿔줬다는 거는 그냥 연막으로 좀 때우고 들어가겠다. 뭐 배밑발에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별 4개를 정확하게 꽂아 넣는다면은 투 타격대가 들어갈 만한 힘은 있으니까요. 네. 약간 앞에 바인드가 겹쳐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이번에도 슈퍼팩트가 정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브리치로 또 굴리는 조합이다 보니까 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바인드에서 얻었던 교훈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바인드 랩에서 당했었던 걸 이번 스플릿에서는 좀 만회할 수 있는 슈퍼팩트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맵 스플릿입니다. 네, 상하이 마스터도 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이죠? 거의 막바지죠 이제. 내일 이제 젠지 이겨서 결승 직행전. 네. 네 이겨서 결승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한창 사진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다른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경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그죠. 보니까 그 경기장 근방의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맵 시작입니다. 아, 슈퍼팩트가 먼저 선 수비고요. 수비 초반 골자는 원웨이로 일단 B메인 주도권은 먹어놓고 미드 쪽은 우리가 바이퍼와 브리치로 좀 먹겠다 쪽인데요. 슈퍼팩트 농심은 B메인 쪽 진입입니다. 근데 일단 균열 투자를 안 했었던 펠릭스다 보니까 사이트에 들어와 그러면 균열 이 각도는 나오거든요. 네. 자 균열 준비 균열 준비 호응이 돼야 돼요. 캐니 되고 하나 됐고 자 이러면 헤븐에서 튀어나올 준비해야 돼요. 두유가 둘까지 되나요? 둘까지 되나요? 근데 반대편에서 튀어나옵니다. 근데 진입이 되게 잘 됐는데요? 아니, 튀어나오는 거에 대한 케어가 다 돼가지고 이게 네. 연결 붙죠? 카베자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면 칼리가 칼리. 풀어주고 네, 카베자가 튀어나가기에는 BKM의 각도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요. 야 BKM이 또 칼리를 보냅니다. 남은 건 카베자. 자 밀어내고 턴 벌고 전진 잘했죠? 2대1 구도 카베자 마저 정리 마지막 더블픽도 되게 깔끔하게 근데 확실히 농심이 되게 탄탄하네요 플레이가 네. 네. 앞선 맵에서도 그랬었는데 이번 시작부터 확실히 농심의 그런 강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피솔 라운드 농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브리치밖에 없다 보니까 오맨의 원웨이 내지는 연막을 통해서 브리치의 균열로 B메인을 지우는 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네. 그걸 아마 기다려봤는데 균열 투자 없이 연막만 치네? 이거 페이크겠거니 하면서 갔던 농심 레드포스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메인을 강하게 먹을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도 짧으니까 B메인 쪽에 투자를 하네요. 자 균열 맞긴 맞았는데 균열이 셈에 안 간 게 다행입니다. 네 이게 균열을 맞아서 만점이지. 근데 어쨌든 스킬이 네. 빠졌으니 그죠 균열 빠졌으면 가볼 법 하거든요. 일단 정찰자는 써봤는데 연막 깔렸고요. 정찰자가 좀 빠르게 끊겼기 때문에 네 애초에 뭐 Z의 위치만 봐도 C대의 위치만 봐도 흐름대로 B를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전을 섞으면서 완벽하게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농심은 시드가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 미드 쪽에 반대로 슈퍼팩트는 좀 많이 스태킹을 쌓아놨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B 메인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돌린다면은 미드를 경유해서 돌릴 건데 미드가 없다. 그런데 B 메인을 봤는데 없다. 자 이러면 A구나를 알긴 알 건데 그래서 캠으로 한번 확인? 네 그 타이밍에 농심이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타이밍상 다 같이 스파이크에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농심이 되게 똑똑하게 잘 돌렸습니다. 네. 타이밍이 설치가 됐고요. 스파이크 설치. 반대로 PKM이 쓸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요. 오. 여기요. 자 칼리가 PKM을 보내긴 했는데 야 이게 또 떨어지면서 갔다 보니까 벤달도 바로 주워가지고 요맨도 되게 없습니다. 네, 손실이 없습니다. 네, 가드가 다 되는 포지션이라서 경사로 쪽도 한번 체크가 됐고요. 총계의 힘으로 이미 땅을 좀 되게 크게 먹어놓은 농심이에요. 네. 슈퍼팩트가 어쨌든 스파이크에 가고는 싶은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심리죠. 그죠. 최대한 먹을 거 다 먹겠다. 농심이 이 싸움 엑스로스가 승리. 눈에 욕망이 보여요. 캔도 체력 6. 긁히면 가요. 그래도 드립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둘이라도 최대한 둘이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대 0. 자, 농심 레드포스는 일단 손실 하나 정도면은 뭐 어쨌든 이제 피스톨 들고 임했던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화력 방어 잘 됐다라고 생각할 거고 네. 네 무난하게 잘 굴리고 있네요. 슈퍼팩트는 이번 라운드부터 시작이에요. 아 결국에는 브리치의 초반 균열이나 성광 폭발을 통해서 카베자를 밀어넣고 이건, 여기, 메인에 대한 장악을 하는 게 솔루션이긴 할 텐데 그죠? 여기가 좋기. 이번에는 A 쪽을 한번 카베자를 밀어넣고 A를 클리어를 하고 B는 함정으로 막고 갈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네. 야, 근데 기어 올려요. 기어 올려요. 아 빨라요.
벌써 여기까지. 네, 피해망상까지 써가면서 아예 그냥 세 분을 밀어버렸어요. 벤트 쪽도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요맨. 아니 이러면 세 개의 라운드를 통해서 A, B, 미드 다 때려놓은 거라서 네. 슈퍼팩트 입장에선 농심이 좀 무서울 만하거든요, 이제부터. 자, 상당히 빠르게 진입하면서 사이트 장악을 성공했습니다. 점점 다 깼고 변수를 아예 다 지워버렸어요. 시드가 상단부 보고 있습니다. 오! 오 연막 꺼지는 거! 칼리! 오! 칼리! 어, 큰 거 했는데요? 자, 여진으로 빼내고 칼리가 일단 라인은 먹어놔가지고요. 아직 무엇보다 서에 안 됐어요. 돌리고! 오, 오, 뭐야 이거. 아, 근데 이거를 와! 오! 아, 이거 교전으로! 야, 체력이 이것도, 없어! 네, 이것도 체 자, 무조건 같이 하겠죠, 아, 중심. 아, 네, 아니, 기본기가 좋아요, 중심이. 야 트레이드. 세 번째 라운드도 농심입니다. 3대 0. 헤븐 쪽에서 드랍하다 다 갔어요. 내려오다가 그냥 우수수수수. 네. 물론 연결부에서 칼리가 두 명을 보냈던 거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농심의 대처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연막이 꺼진 거에 대해서 약간 간과했던 PKM과 시드였고 아, 그리고 클로이가 무슨 에임 수칭이 자석처럼 차작차작 이렇게 가니까 네. 스코어 3대 0. 이제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총기가 짧으니까 비스테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슈퍼팩트. 근데 무리하질 않죠. 네, 어차피 총기가 짧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상대가 조합. 으아! 아니 클로이 피해망상 백업이 네, 칼 같네요. 타이밍 너무 좋았죠. 상대가 정보가 부족한 조합이라 무조건 앞으로 나올 거다, 몸이 쏠릴 거다라는 걸 알아서 나와봅니다. 네, 안에 꽂혀 있는 농심이죠. 몸 숨기고 어 타이밍 나온 거 봤고 어. 펠릭스가 엑스로스를 보냈고요. 네, 아스트라 억울함 일세. 미드 쪽 진입. 근데 이런 건 크거든요. 근데 두유가 어. 이겨주면 모르는데. 네. 어. 부담이 좀 심한 자리긴 해요. 아. 오케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두유를 잡아냈습니다. 그것도 쇼티로. 아 질러서 아예 그냥 스파이크 시작 지점까지 압박을 줄 수 있는 위치라. 스파이크 꽂혔고요. 자 이번에도 뚫고 나가야 하는 슈퍼팩트입니다. 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멘탈이 칼리가 칼리가 야. 푸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만 시드. 야 아니 요맨이 심리전을 오른쪽엔 또 시드가 있었고 정면에는 요맨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거는 타임아웃 걸기도 되게 애매한 게 골고루 다 때려서 부셔버렸어요 그냥.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농심이 뭘 해도 되는 라운드들이 됐거든요. 네, 단 4개의 라운드만에. 네. 4대 0입니다. PKM, 요맨, 엑스로스. 아, 세 명의 선수가 전부 궁극기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엔 아까 했었던 B 메인 쪽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서 B 메인을 확실하게 지우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긴 봐야 되는 게 PKM이 데미 장식을 들고 있는 턴이라서 그렇죠. 빠르게 데미! 데미 장치! 이거 오면은 잡아먹을 어, 생각? 오! 조합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피해 망상? 근데 못 들어왔어요. 뒤에 네.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괜찮습니다. 뒤쪽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커버가 빠르게 온 슈퍼팩트고요. 네. 둘로 분리되었어. 그러니까 데미 장식 가기 전에 이미 1킬 났고 2대2 교환이라서 나쁘지 않았죠? 우주 장벽. 자 근데 이게 아마 엑스로스가 연기하기 위한 액션들을 끝까지 남겨놓고 다른 쪽에서 영역 전개를 요맨과 클로이가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반대로 슈퍼팩트는 어차피 칼리가 A 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죠.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드로 진입. 클로이와 요맨. 해븐 쪽엔 두유가 있습니다. 어, 이쪽 싸움 중요하겠는데요. 이거 두유는 드리블하면서 빠질 생각. 아, 야, 클로이! 어, 이거 사고입니다. 뒤쪽이 불안해져요. 아니, 이러면 미드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네. 메인 미는 거, 그쵸? 메인을 미는 게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추적자 쓰면서 에임 잃어버립니다. 자, A로 온다면은 카벳 B 칼리 에임 중요하죠. 함정 유도킬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함정킬이 연막에 일단 깔린 상태에다가 스파이캠으로 체크했습니다. 함정킬 노립니다. 함정킬 노려요. 네. 함정킬? 시간이 없어서 일단 설치는 할 겁니다. 아, 근데 케어가 다 되고 있어요. 설치. 근데 딜레이 잘 시켰어요. 이제 백업을 다 당겼기 때문에 할 만한 구도입니다. 야 클로이가 진짜 자 변 변수는 펠릭스. 아니 길을 너무 잘 열어요. 변수는 펠릭스. 자 이 펠릭스 하지만 엑스로스가 바로 받아쳤고요. 아니 농심이 팀 게임을 너무 잘하는데요. 네. 그리고 콜도 되게 좋아요. 네. 아니 지금도 보시면은 오 이건 변수. 나오는 거 바로 와! 네.
잘 쏘네요. 진짜 잘 쏘네요. 콜이 되게 좋은 게 펠릭스 선수가 바로 그냥 메인 입구 쪽에 있던 거, 그러니까 경사로 밑에 있던 거 킬 나자마자 바로 돌아서 쏘는 이런 식의 콜이 되다 보니까 네. 소분도 되게 잘 되는 거 같네요, 농심.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적인 부분은 확실히 농심이 우위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샷에 대한 부분도 사실 농심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간간이 슈퍼팩트가 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저는 데미장식을 들고 있는 턴이라면 확실하게 B메인에 대한 압박감 아니면 A메인에 대한 압박감들을 심어주기 위한 라운드로 쓰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정찰자. 경사로 쪽? 이런 액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앞쪽에다가 제로 포인트 던지다든가 혹은 스카이로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몸으로 본인들이 봐야 되거든요. 네. 자 메인에 스카이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면서 아 근데 이것도 액션이라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A 쪽에 있는 인원들이 백업을 쉽게 못 당겨요. 반대로 B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B 메인도 폭발 로봇 굴리는 게 너네 B 메인 밀었으면 이거 듣고 물러나라예요. 네. 압박이죠. 압박. 네. 그러니까 결국 전체 자신 있는 농심 입장에서는 니네가 몇 명이 되든 간에 인원이 양분이 되면 우리가 좋다 이거거든요. 자, 사이트 안에 없다. 이러면 전진 배치되어 있는 함정에 대한 케어가 잘 돼야 되는데 네. 함정 폭발 에 안 깨졌어요? 네, 폭발 때 안 깨졌어요. 어? 자, 걸리면서 카비저가 몇 됐거든요. 이러면은 드립을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스파이크는 떨어졌습니다. 구도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데미 장식 들고 있고 균열 돌았고 스크린 라인만 쥐고 있으면 해볼 만해요. 이러면 준열을 엑스로스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클로이가 일단 스파이크는 꽂았습니다. 네, 엑스로스가 뭔가를 그러니까 데미 장식으로 열어줄게 보냈고 사이트 한쪽을 터뜨리면 돼요 그냥. 4대2 상황. 근데 클로이가 한쪽 희망상 하지만 두유가 측면 네. 두유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대처 잘 돼서 도전도 잘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사이퍼의 함정과 바이퍼가 있는 쪽을 좀 헐겁게 보고 나머지에 힘싣는 작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0에서 1로 바뀌기 직전입니다. 5대1 슈퍼팩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레이즈랑 브리치를 세트로 묶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어느 한 면을 밀고 레이즈의 밸류를 살리면서 확실하게 그냥 레이즈를 찔러 넣어가지고 그쪽 면에 뷰를 열고 반대편은 이제 사이퍼로 보고 오시게 패턴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그쪽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B메인 쪽에 1A와 함께 균열 이런 패턴들이 뻔하지만 먹고 시작하면서 농심 레드포스의 스킬들을 빼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미드 쪽에 핀이 좀 찍혔었거든요. 와 이거 턱이 올려요? 인도하는 빛에 부수기 지금... 부수기. 네. 오 베리클리스. 우와.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있어요. 상대가 지금 포지션이 안 바뀌니까. 오 샤니. 하지만 요맨이 바로 트레이드 해줬고요. 교환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칼같이 들어오니까요. 야 근데 방금 농심의 그 미드 찌르기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스파이크가 네. 설치되었습니다. 피해명사까지 함께 곁들여주게 되면서 싹 밀어냈었거든요. 근데 캐니 한번 두 번 받아쳤고 점핑으로 위치 받고 이 이후의 상황. 아 이게 또 메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간은 농심 편이고 네 카베자보단 칼리가 먼저 열어야 되는데 나이 많이 되죠. 눌렸어요. 눌렸어요. 야 이것도 정찰자로 한번 물어준 다음에 거기에 연막샷으로 농심이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포지션이 몇 라운드 동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B 바닥 쪽에 오맨 그리고 저 탑 쪽 위쪽에 브리치가 계속 자리 잡고 있고 A 쪽은 사이퍼와 레이즈가 본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핀 위치가 여기에 누가 어쨌든 누군가 서 있다. 네. 그래서 찍고 그냥 스킬 채우고 간 거예요. 스코어 6대 1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총기도 짧은 것도 있고 좀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아 근데 또 뛰어요? 빨라요. 또 뛰어요? 빨라요. 또 뛰어요? 갑니다. 갑니다. 또 뛰어요. 저지로. 이거 지진강타 이렇게 빠지면 무조건 헬릭스가 에임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더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더 해줘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 관리! 어, 가디언으로? 체력 20 너무 없습니다. 살치. 자, 숫자 2-2. 아, 이거 또 마음 같아서 요맨한테 추적자 만들고 궁금해서 누르고 싶었을 건데. 알아요, 요맨은. 네. 알아요, 요맨은. 알아요! 콜이 됐을 거라서. 체력 브리핑도 됐을 거고요. 네. 레인 쪽에 도유. 위치 확정했죠. 정찰차가. 아, 이게 좀 흔들리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정찰자를 막 손쉽게 파괴하지 못하는 것도요. 네. 돌아가는데 클로이가 마무리 짓네요. 7-1입니다. 아니 농심이 진짜 팀파이트가 좋아요. 거기다가 그 기어 변속도 되게 좋은데요. 네. 빠르게 때렸다 느리게 때렸다가 그리고 뭐 미드도 골라서 때리고 B도 때리고 A도 때리고 하니까 상대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하면서 팀파이트가 좋다. 이런 것들은 뭐 스테이지 1에서도 사실 저희가 농심의 공격력은 상당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좀 더 노련미가 생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저는 리빌딩된 인원이 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보니까 그쵸. 이런 시선 처리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데미 장식 있어요. 이번에 데미 장식으로 부수나요? 어, 나 찍혀도 가. 근데 이렇게 균열 빼고 연막으로 한번 막아주고 앞라인에 한두까지 깨. 아! 데미 장식 열었는데요. 어, 살고 살고 살고. 근데 빠졌어요. 킬이 안 나도 이미 밀어버려서 딱히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와. 야 이거 완전 난전인데요, 그냥. 어. 캘리가 잘 덮어서. 아, 근데 PK의 뒤쪽. 오! 가자. 한 명 남았습니다. 야, 자 시드도 캐니 잘 보냈습니다. 3-1입니다. 이건 할만해요. 충분히 사이즈가 할만합니다. 스파이크는 설치됐는데 인원도 훨씬 많고. 네. 중요한 거는 총기를 떨구면 안 돼. 아이 같이 안 돼요. 잠깐만요. 자, 같이 둘이 같이. 자 더블 픽. 원, 투, 쓰리. 아! 아! 요맨! 이번에도 요맨이었습니다. 야 최종 병기네요. 최종 병기 요맨이. 진짜. 마청다운 그런 든든함까지 있어요. 참 진짜 에. 형만 믿어! 발로란트는 관록이 통하는 게임이라 재밌습니다. 그죠 그죠. 제시빌씨가 괜히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경험이 많은 선수의 뭐 침착함, 중요할 때 클러치 능력이 참 커요 팀적으로요. 위에서는 슈퍼팩트의 그런 패기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 사이트 안쪽에서는 요맨의 노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하려고 들어가긴 했는데 굉장히 침착했었던 요맨이었어요. 이게 8-1입니다. 둘 다 앉아서 가는 것보다는 뭐 누군가는 길게 빼주면서 나간다든지 하면서 교환각을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네. 정상부에서 일단 정찰자는 깨줬고요. 더 머리 아프게 합니다. 그동안은 빠르게만 때리다가 총기가 짧아지니까 또 느리게 때려요. 아, 이런 것들이 완급 조절. 네. 그러면 슈퍼팩트는 어? 약간 궁금. 그러니까 총기가 짧을 때만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슈퍼팩트 입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합의 특성상 정보가 부족하다면은 나오는 게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총기가 길 때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웬만하면 균열 타이밍에 공간을 먹고 거기를 토대로 굴려야 되거든요. 네. 둘로 분리되었어. 일단 발자국으로 캔 자리를 옮겨줬는데 아, 이거 펠릭스. 네. 캔, 캔, 캔. 어. 캔! 드리블. 아, 이쪽 위쪽! 아! 오오. 아 근데 이게 총기 차이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총기를 먹을 만한 위치들도 아니어가지고요. 그죠. 연결부에선 칼리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도유. 오! 잠깐만요. 자 근데 좀 더 보긴 봐야 되는 게 일단 메인 설치가 되어 있... 아 모자 본 것 같은데요. 봤어요. 봤어요 클로이가. 예. 아 사이퍼에는 왜 모자가 달려있냐. 그리고 메인에도 엑스로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 양각이라서?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앞뒤로 어? 그래도 이게 메인 설치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소리 나면은 나올 거예요. 시간도 소리 나면 점픽 한번 해보고 3. 네 엑스로스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9-1입니다 초기 차이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초기 차이가 남해도 상대 4명을 잡아냈었던 슈퍼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그 공격력에서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임이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반증인데 네. 약간 좀 몸 자체가 움츠러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야 이거 시드가 요맨이 분명 지령 내린 것 같거든요. 이거 우리가 B메인 액션 세게 줘볼 테니까 A메인 궁금해서 나오는 거 있으면 오퍼로 끊어봐. 끊어라. 네 끊어봐 이겁니다. 자 일부러 액션 더 세게 줘요.
자, B메인 쪽. 자, 이러고 소강상태 들어가, 공포 먹고 소강상태 들어가면은 A메인 궁금해서 카베자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계속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가 노리고 잡으면 카베자가 좀 궁금해서 그 야, 이거 노렸어. 이거 노렸는데 너무 똑똑해요 진짜. 야, 이건 전력의 승기입니다. 네, 이러면 굳이 B를 안 때려도 돼요. 네. A쪽에 이게 정보가 뭔지 모르니까 또 내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브릿지가 당겨지고 시드가 만약에 액션을 더 주면은 그대로 B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직 라운드 시간이 1분 때예요.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타임입니다. 시간 넉넉합니다. 네. 지금 오히려 궁금한 건 지금 슈퍼팩트예요. 가지고 있는 게 미드에 대한 제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첫 번째 그 작전도 성공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시드는 B쪽 본대 쪽으로 합류하면서. 그러니까 미니맵 보시면 펠릭스가 엄청 바빠요. 저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아, 자, 믿을 봅니다. 거는 함정의 변수뿐인데. 예. 함정의 변수를 통한 칼리의 에임쇼. 신기한 무기가 쳤어. 오, 펠릭스. 정면! 정면! 자, 이거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되는 라운드. 무조건 이겨야 되는 라운드예요. 게임왕상 일단 몸을 숨겼고요. 네, 어차피 시간은 네, 스파트 드랍도 돼 있어서 네. 10초 남았습니다. 이런 그냥 빼나요? 그냥 오퍼 세이브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이건 펠릭스가 너무 백업을 잘해줬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었던 펠릭스였는데 물론 작전 자체는 잘 들어갔었어요. 그쵸, 시작 그쵸. 작전은 정말 좋았었던 농심이었지만 백업이 좋았었던 슈퍼팩트가 결국 점수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맵상에서 펠릭스가 균열이라든지 성광폭발이 아깝더라도 A 메인 쪽에 투자를 해주면서 켄 선수가 램프 쪽을 보고 없어 이거 B야! 라는 정보를 흘려줬던 것 덕분에 막을 만한 근간이 생겼어요. 네. 스코어 9대2. 이제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똑같은 패턴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왜냐면 결국에는 네. 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조합이라서. 근데 이게 진짜 두 번 당하면은 네. 후반전까지 멘탈적으로 타격이 클 거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스카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인도하는 빛으로 경사로 쪽에 인원이 있는 것도 체크가 한번 됐고. 아, 이거 경사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깼습니다. 정찰자. 너무 손쉽게 스파이캠이 깨지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더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그나마 믿을 게 사이퍼의 스파이캠을 통한 정보뿐이었는데. 아, A도 불안하고 B도 불안합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미드 작업까지 해버리면은 슈퍼팩트는 다 물러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볼 곳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자, 미드 쪽에 연막도 깔렸어요. 가장 위험한 타이밍은 어둠의 장막을 더 이상 리필할 수 없을 만한 타이밍 때가 이거 보세요. 피해망상 빠지고요. 이런 액션들이 지난 라운드들 통해서 심어놨다 보니까 네. 진짠가 하면서 빠져요. 켄 선수의 피해망상이 네. 자연스럽게 리테이크를 포함해서 들어오는 걸 하는 억지력이 떨어지죠. 믿을 건 펠릭스의 균열뿐입니다. 데미장 슈가 없었고 시드? 아, 근데 그전으로 네. 메워버리네요. 이미 빠르게 진입하면서 그 양극을 만들어놨고 연결부에 있었던 인원까지 정리를 해냈습니다. 아, 찍는 것도 일부러 완벽하게 찍히지 않게 일부러 빠져있었어요. 왼쪽으로 살짝. 아니 농심 너무 잘하는데요? 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 추적자까지 눌러서 네. 위치 파악도 다 됐고요. 아니 지난 스테이지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맞습니다. 지난 스테이지 로터스에서 보여주던 운영을 이제는 맵이 확장된 듯한 느낌이에요. 이야. 카베자가 나와 보는데 칼리가 정리 칼 트레이드. 네. 칼리가 위쪽에서 일단 하나. 자, 이것도 안 싸워주죠. 아, 근데 진짜 더블 스윙이 와. 아니 더블 스윙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진짜. 진짜 잘하네요 진짜. 네. 앞선 첫 번째 맵 바인드 전반 점수가 이번 두 번째 맵 전반 점수로 똑같이 실현됩니다. 10대입니다. 야, 솔직히 말하면 스테이지 1 때는 무력으로 어느 정도 좀 행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PKM이 가끔씩 답답할 때 본인이 해결한다던가 뭐 네. 이런 장면도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아군이라던가 혹은 교환해줄 수 있는 아군한테 턴을 넘겨주는 것들도 되게 좋아졌거든요. 네. 네. 야, 정말 강해졌네요, 농신. 더 짜임새가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운영적으로도 너무 탄탄한 팀이고 워낙 좋은 IGL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니까 가뜩이나 진짜 실수가 없어진 게 네. 동심 레드포스의 가장 큰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압권이 그 장면이었었죠. 아, 요맨이 시드를 A쪽에 보내놓고 우리가 B 액션 한번 세게 줘보겠다. 너가 나오는 게 있으면 한번 쏴서 보내봐라. 그게 적중이 됐었던 라운드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 라운드는 슈퍼팩트가 가져가긴 했지만
이런 작전들을 참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슈퍼팩트는 오자마자 1타 강사 만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조합도 그렇고 플레이 방식도 그렇고 뭐 긴장한 것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승격전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윗단계의 그레이드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들 본인들만의 방식이 안 먹히는 순간이 오는데 그걸 오늘 농심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약팀들이, 그러니까 비교적 약팀들이 강팀으로 가는 과정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지금 슈퍼팩트가 그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얻어가는 게 무얼 어떤 걸 얻어가는 게 중요한지. 예.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런 조합을 선택할 거라면은 조합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선택들이 필연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아마 오늘 경기가 끝나고 이루어질 것 같고. 자 이제 후반전 시작입니다. 후반전에 피스톨 라운드. 이거 보세요. 지금 투타격 때 정보는 스카이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1A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B메인에 대한 장악을 하겠다. 이런 선택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슈퍼팩트의 수비 단계 때. 물론 미드 지역 쪽에서 지금 사고가 나긴 했습니다만 카베자가 잘 보내긴 했죠. 자리 옮깁니다. B메인 쪽으로. 자 균열이라던가 성과. 아, 이러면 꼬리야. 이거 B메인 온다. 피해 방상 바로 던지죠. 피해 방상. 오,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교전은 좋다니까요. 네, 한 발짝 앞에 있던 캔이 잘 덮어주고. 네, 샷 자체는 좋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잘 보냈습니다 상대를. 자 그러면서 B 쪽에 메인설. 스파이크 설치. 근데 엑스로스 이미 뭐 정직하게 하기에는 교전 변수 내기 어려우니까 엑스로스가 좀 변수 보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캔이 뒤쪽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어그로 빼줄 겁니다. 시드는. 네. 오 이기고. 근데 하나 더 있는 거는 모를 거예요. 어. 아 이러면 근데 좀 기도가. 뒤는 이미 뭐 독성 장막도 올라간 상태고요. 균열 네. 마무리. 피스톨 라운드 슈퍼팩트입니다. 시작 좋아요. 말씀 주신 부분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해 온 것들이 어떤 색깔인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오늘 좀 아쉬운 거지. 네. 교전단에서 우리가 샷이 엄청나게 막 진짜 밀린다 이런 것들은 아마 아닐 거거든요. 근데 앞선 피스톨 라운드에서는 확실히 본인들도 샷에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야 그리고 스택도 일단은 맞물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네. 아, 과감하게 그냥 비를 확 왔는데 이것도 이제 가위바위보의 영역이죠. 어 이거 쭉 미는데 엑스로스 여진에 네. 나오면서 칼리가 정리. 이게 뭐 오맨이면 버티겠는데 아틀하라. 네. 그래도 드립을 잘해야 됩니다. 네. 갈 땐 가더라도 하나 정도 끊을 생각해야죠. 하나 못 잡아요. 근데 어차피 뒤를 밀었다면은 그 사이퍼의 세팅들 그쵸 회수해서 붙여놓고 스크린 먹고 있으면 돼요. 위쪽을 먹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요맨이 미드 쪽 카베자 대기 잡습니다. 좋은 앵커였죠. 이렇게 되면 미드 쪽 변수도 카베자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뒤쪽도 함정으로 보고 있고 변수 마킹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갑자기 함정이 있거든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진 강타면 데미지 장식이며 이런 것들을 빨리 당기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자 빨리 비고 나가보세요. 시간은 이미 없어요. 예 시간은 끝났는데. 근데 이건 좀 예. 기분이 나쁘죠. 일단 재활용 라운드 때의 화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두 명의 인원이 바이를 하지는 않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화력 완비는 되긴 할 텐데. 자, 10대 4, 14번째 라운드 슈퍼팩트가 가져갔고요. 후반전에서 연달아 두 개 라운드를 따냈습니다. 슈퍼팩트. 전 아예 펠릭스가 막 다 잡으면서 지진강타 만드는 그림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예. 네. 마음처럼 또 되지 않고. 근데 그 지진강타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5번째 라운드. 야, 이런 심리전들. B를 내가 먹었다. 네. 1A와 발자국으로 먹었다. 근데 너네는 쓸 수 있는 게 폭발 로봇밖에 없는데 어떡할래? 인도하는 빛. 시드가 펠릭스 정리!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시드 때문에 지금 피해 망상이 빠졌어요. 야 이런 연계 플레이가 참
아까워요. 결국에는 스카이를 통해서 시드 내지는 PKM이 나가야 되는 조합이긴 하다 보니까. 정찰자로 확인도 됐고 그래도 컨택으로 잘 밀었습니다. B 메인 자체는 잘 먹어놨고요. 네. 카베자와 클로이 정면 대결. 자 이거 내줄 때 결국에는 오맨이 환풍고에서 뭐 허리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본대 쪽에서의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흔들어주고 가야 됩니다. 네. 캔이 뭔가 이슈를 만들던지 아니면 본대에서 아 이런 이슈 말고. 아 근데 이것도 그나마 아, 근데 메인도 클로이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야 메인을 안 뺏길 클로이가 거기다 엑스로스의 스킬 활용도 너무 좋았고요. 예. 앞쪽에 중력의 샘이 깔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위쪽 헤븐 쪽은 캔이 정말 잘 흔들어줬는데 문제는 정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크도 메인에 떨어져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죠. 네. 야 클로이. 네, 아마 이게 심리적으로 그것도 있을 거예요. 카베자 입장에서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안쪽에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펠릭스가 끊긴 이상 균열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드론도 내가 굴려야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QQ를 타자니 누가 어디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심지어 본인이 Z도 아니니까 네. 견디기도 어려워요. 무조건 가서 컨택으로 보내야 되는데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죠. 물음표인 상태로 간다는 게 리스크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 못했었고 농심은 사실 뭐 클로이가 정면에서 너무 크게 힘을 휘둘렀습니다. 11대 4입니다. 이제 16번째 라운드. 미드에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요맨 미드 스타트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일단 메인 지우러 가잖아요. 이렇게 정찰자로 미드 2 어디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 일단 A 쪽은 아니다. A 메인은 비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벤트 타고 카베자가 그래서 A에 있던 나머지 인원 중에 한 명이 B를 커버하러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카베자가 일단 몰래 확인했는데 이거 진짜. 아, 근데 칼같이 위치 커버가 다 돼요. 와, 그리고 안 썼던 위치에 지금 위아래 더블이거든요. 여기도 이깁니다! 와, 근데 진짜 농심이. 와, 진짜 깔끔하네요. 에이. 어딜 가든 다 있어요, 지금. 물 셀 틈이 없는 숲이에요. 예! 심지어 근거가 다 있어요. 야, 이것도 못 살리겠는데요? 에이. 참, 미드 체크가 된 게 되게 컸네요. 지금부터 40초 동안 술래잡기입니다. 네. 두유는 살고 싶어요 지금 무조건. 근데 시드가 돌고 있고 메인은 잡아놨으니까 100% 미드 쪽 아니면 본인이 PKM. 따끈 쪽이니까 PKM도 나옵니다. 에이. 이거 양각 이거 조금 이렇게 걸렸어요. 뒤쪽에서 시드가 정리를 해냅니다. 매치로 갑니다. 야 근데 진짜 농심이 되게 좋아지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점프 PKM으로 요맨이 미드 스타트인 걸 확인하자마자 정찰자로 A 메인을 밀어줬던 거 그것도 되게 좋았었고 없다는 거 확인하자마자 B 쪽으로 커버 가는 것들 그리고 그 자리자리마다 길목마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농심이 샷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지막 이런 잡을 때도 다 같이 그냥 무리해서 어떻게든 미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밀기 위해서 점프 PKM으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약간 그 호랑이의 입으로 몰아주는 듯한 네. 느낌으로 잡았어요. 되게 심플하게 해결을 했어요. 네. 자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진강타 꽂고 에라 모르겠다 카베자야 저지로 사고 좀 내봐라거든요. 네. 자 갑니다. 공격형 엑스로스! 사고가 안 나요 사고가. 아 딜라이도 못 들어갔어요. 예. 아스트라 세팅에다가 저항이 강해서 사이트를 못 열었습니다. 캔이 올라왔지만 이거 사실상 뭐 환풍구와 미드 쪽은 열어준 거거든요. 와! 와! 에이! 어이 스텝이!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거는 다쳤어요. 쉽지 않습니다. 뒤에도 요맨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시드까지! 자 이거 시드까지 잡았어요! 어 변수 생겼어요? 지진 강타? 어 근데 안 맞을 게 커요! 아 이러면 시간을 균열도 안 맞아! 아니 엑스로스가 이런 와 아니, 이런 미꾸라지 같은 플레이! 오 근데 자 펠릭스 설치 근데 피해 망상 있어가지고 긁고 발자국 들어가고 위에서 아! 경기를 끝내는 건 클로이입니다. 아 오늘 진짜 클로이 시드 이 두 선수가 팀에서 환상적인 신고식을 하네요. 농심 레드포스가 왜 이 두 선수를 영입했는지 오늘 경기에서 톡톡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코이 대형
오늘 경기 마무리 짓는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네, 농심은 오늘 본인들이 왜 이렇게 리빌딩을 했는지와 비시즌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를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스테이지 1의 스플릿의 농심은 강하긴 했지만 4파의 느낌이 강했어요. 네. 네, PKM에 그 아이소를 넣어놓고 또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3파 느낌도 있었는데 이만 완전히 그냥 운영으로 네. 풀어막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참 요맨이 이제 IGL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요맨의 브리팅이 좀 빛이 나는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 슈퍼팩트는 오늘 경기 좀 격차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얻어가는 게 많았을 겁니다. 네, 정말 강팀을 만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를 또 어떻게 하면 흡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단점들과 우리의 조합의 단점들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해답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경기가 됐고 야 그리고 요맨이 중국 리그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조합들을 상대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합이 이것저것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춘추 전국시대 마냥 다 나오거든요.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황벨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에 네, 아 진짜 대응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아 물 없이도 네, 잘 사나봐요. 요맨님은 물 없이도 잘 사나봐요. 아, 수 없이 완벽하니까 정말 오늘 수 없이 완벽한 모습을 요맨이 보여줬습니다. 네, 너무 완벽했죠. 본인의 샷도 샷이지만 IGL로서의 이런 경기 마무리는 네, 너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호스트 플랫가요 11개 설치했는데 10개가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예. 네. 아, 그 정도로 압도적이긴 했어요. 아쉽긴 하네요. 슈퍼팩트 e스포츠 입장에서 뭐 수비가 어려운 조합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충분히 브레이크를 걸 만한 수단들이 많긴 했었지만 전반전에서 라운드 스코어 10대1로 리드당하면서 끝나버린 게 후반전에 뭔가 해보기 이전에 끝나버리는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13대4로 두 번째 맵인 스플릿도 농심 레드포스가 가져가면서 오늘 가뿐하게 2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일단 저희가 스테이지 1 때 얻었던 교훈은 잡을 수 있는 대진이라고 느껴지는 상대는 무조건 다 잡아내야 된다. 왜냐면 플레이오프를 목전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대다수의 팀들이 그래서 매 경기 최대한 뭐 득실이면 득실 뭐 가져갈 수 있는 승리면 승리 다 긁어모으려고 이번에는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최상위권의 경쟁을 하면은 무조건 맵 득실 라운드 득실이 되게 중요해요. 네. 동률의 상황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뭐 맵 득실도 2대0 라운드 득실도 꽤 벌리면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시드 선수를 제외하고 4명의 선수가 전부 200점을 넘는 AC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케임이 확실히 공청병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상대편의 그 이제 수비하는 위치들을 다 깨는 선봉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PKM 선수가 또 이제 ACS, 그러니까 인게임 MVP가 됐습니다. 슈퍼팩트는 운영적인 부분을 좀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샷 이쪽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보여준 모습도 있으니까. 네, 개개인의 기량들은 좋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리한 좋은 자리에서 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들만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MVP 준비됐습니다. MVP 만나보시죠. 두 번째 맵 MVP는 클로이 선수입니다. 뭐 인상적인 멀티킬 장면들도 많았었고 뭐 B사이트 소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부여된 역할 자체가 명확했죠. 어느 한 면의 사이트를 묶어라. 거기에서 잘 버티고 시간을 벌어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팀이었다는 듯이 네, 좋은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꽉 틀어막혀 있을 때 항상 답안지를 제시해주는 게 클로이였어요. 네. 거의 뭐 이제 백사이트 쪽은 본인의 그냥 필드였고요. 그리고 이 중요할 때 마지막에 또 활용 점정 발자국 여진 피하고 네. 아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농심에 있었던 멤버인 것처럼 융화가 잘 됐습니다. 헤드샷이 오늘 MVP 선수 평균치가 높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잘 걸린 날 꼭 머리가 잘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46.9%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쟤는 마주치면 지겠구나. 야 무조건 웬만한 원탭이구나. 네. 네, 라는 느낌 좀 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근데 클로이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MVP 누구에게 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두 번째 맵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체 좀 아예 그냥 초롱성처럼 모든 라인에 다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수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이제 새로 온 식구에게 기분 좋은 신고식 뭐 기념 선물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드 입장에서 약간 아쉬워할 수도 있겠는데요. See you soon 다음 기회. 예, 다음 기회.
인터뷰 준비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둔 농심 레드포스의 요맨 선수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승리 개막전 승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막전 승리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산뜻한 출발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기쁘네요 이기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딱히 특별한 어떤 것 무언가를 막 보여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슈퍼팩트 e스포츠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데뷔전이고 예. 다들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이 좀 보였어가지고 저희도 인게임 하는 도중에 그래서 조금 쉽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에 붙으면은 오늘처럼 쉽게 못 이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군요. 그 클로브가 등장을 했어요. 클로브에 대한 준비가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가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당연히 내신 이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예. 클로브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지금 좋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기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걸 이제 기용을 하면서 제대로 좀 소화를 잘 해준 느낌이었네요. 네, 딱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농심레드포스도 리빌딩을 좀 거쳤습니다. 클로이 선수와 시드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번 스테이지 2를 치르고 있는 농심레드포스인데 요맨 선수가 어쨌든 팀 내에 또 맏형이고 IGL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클로이 선수와 시드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분명히 본인이 요맨 선수가 좀 기대한 부분이 따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오늘 첫 경기에서 클로이 선수와 시드 선수 좀 괜찮았나요? 클로이 선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시드 선수가 아직 보여줄 게 많거든요. 네, 저희 농심 경기 보러 오시면은 아마 시드 선수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좀 구체적으로 시드 선수한테 나올 수 있는 장면이나 뭐 부분들 요맨 선수가 얘기할 수 있는 좀 약간의 뭔가 있을까요? 오퍼레이터 정말 잘 써요. 아까 그러면 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스플릿에서 시드 선수가 이제 A 메인 쪽에 좀 가놓고 나머지 4명이 B 메인을 계속 액션을 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시드 선수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카베저 선수를 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요맨 선수가 어쨌든 지금 오더를 내린 걸 텐데 그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드 선수한테서. 엄청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오퍼레이터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잘 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시드 선수 아무 계속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농심레드포스도 좀 어쨌든 리빌딩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시작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 있는 팬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우선 저희 농심 경기 이제 아무래도 좀 늦은 시간까지 이제 계속 현장 와주셔서 이제 봐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뭐 현장 오지 못한 다른 팬분들도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맨 선수였고요. 다음 경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맨 선수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경기 결과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대형이 대형인데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센트 때 아무래도 좀 갈린 것도 있었고 두 번째 맵에서 D플러스 기아가 너무 준비를 잘해온 게 보여가지고 이대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이 보여줬던 정석 조합의 소화 능력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야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까지도 강팀 반열에 오르는 이런 평가가 내려지면 플레이오프에는 도대체 누가 못 가는 건지 아니 이제 이게 좀처럼 예상이 안 돼요. 이제 시작인데도 이런 느낌이면 정규 시즌이 없는 걸로 하죠. 지금부터 플레이오프인 걸로. 아 그런 마인드로 네, 경기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지면은 진짜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빡빡한 그런 일정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서부 동부 나뉘었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D플러스 기아 심플사 게이밍 그리고 SLT 성남이 이 개막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 뭐 5위부터 8위까지 포진되어 있는 4개의 팀들 중에 꽤 많은 팀들이 또 플레이오프의 가시권이 6위 안에 들 만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번 스테이지는. 그리고 라운드 득실 뭐 앞서서도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농심 레드포스가 오늘 라운드 득실에서 아주 크게 앞서기 때문에 2위에 딱 올라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이게 승격해서 올라온 팀인 심프리자 게이밍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혼선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다음 경기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어떤 대진일지. 그러니까요. 네. 대진이 그러니까 궁금해요. 한 두 번씩 붙으면 얼추 윤곽이 드러나긴 할 거거든요. 그죠. 예. 네. 한 2주 차쯤 가면은 얼추 냄새는 날 건데. 네. 다 강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나뉜다라는 느낌이 좀 보이긴 하니까요. 보통 둘 중 하나예요. 이 정도의 전력을 보여주는 이번 스테이지 2라면 완전히 갈리던가 아니면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셀릭 선수 혼자 ACS 270을 찍었군요. 압도적인 지표를 그냥. 네. 아, 뭐 전체적으로 사실 뭐 MVP를 받은 선수들은 이 ACS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셀릭 선수가 가장 높습니다. 가뜩이나 또 기복이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한 경기만 했으니까 과연 뭐 남아있는 뭐 여러 개의 경기까지도 다 기복이 없는 모습이라면 셀릭 선수가 얘기했던 챌린저스의 왕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맨 선수와 클로이 선수는 동일해요. ACS 점수가 245.5. 오, 그러게요. 근데 KD 차이로 생각해요. 갈렸다고 합니다. 오, 네. 이런 것도 뭐 팀워크라고 봐야겠네요. 예. 우린 함께 간다. 하나야. 아. 무조건 교환 싸움. 동일하게 간다. 네. 오, 독특하네요, 저것도.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MVP 순위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게 소수점까지 같이 맞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러니까요. 오! 자, 매치가 다음 매치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심플사 게이밍과 디플러스기아 그리고 SLT 성남 IM VC 대전과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BNK PRX와 슈퍼팩트입니다. 야, 대진 너무 흥미롭게 잡혔는데요. 와, 이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비방송 경기예요. 네. 바로 내일 그렇군요.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아, 근데 이 대부분 이렇게 딱 대진을 보면은 얼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네. 아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 네. VC 대전과 농심 레드포스. 어떤 부분을 보시고 더 재밌게? 일단 오늘 보여준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VC 대전이 어제 심프리사 게이밍과 굉장히 치열한 혈투를 벌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순위표의 윤곽선이 좀 보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주만에 그게 또 드러날 수도 있고 뭐 혹은 개막주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바로 만회하는 그런 승리를 따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결국에 싱글 라운드 로빈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잡아야 돼요. 네, 다음 주 경기 예고인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야, 재밌겠네요. 농심 레드포스와 BNK POX 그리고 IM과 VC 대전의 경기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매치업 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낯익은 매치업이죠. POX가 아니라 LFG 시절 때의 농심 레드포스가 또 좋은 경기를 많이 펼쳤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팀이 다시 만났을 때의 경기 내용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예, 상향 평준화가 됐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지 1이 끝나고 스테이지 2에 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게 선수들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는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경기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개막주 2일차 경기는 이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많은 팀들이 이 리빌딩을 거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 사이의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완성도가 상당해요. 네, 정말 뭐 리빌딩 한 팀들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도 좀 빠른 속도로 같은 팀처럼 움직이고 있는 뭐 모습들로 봤을 때 예.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대견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상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센션이 걸려있다 보니까 또 예. 아, 더 피 튀기는 것 같아요. 그쵸. 옆 부분에도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예. 저기 그 재팬
재팬적의 챌린저스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대진에서 풀세트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진짜 점점 더 모든 지역의 뭐 챌린저스도 그렇고 마스터즈도 그렇고 좀 치열한 양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개막주 2일차 경기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동진, 홍현성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신지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